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대로 공단기의 국어 선생님들의 올인원 수강시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삼은 분들은 총 다섯 분이에요. 이선재 선생님, 김병태 선생님, 고예원 선생님, 이태종 선생님, 권교 선생님 이렇게 총 다섯 분의 올인원 수업에 대해서 러닝타임을 취합을 해봤어요. 최근에 이렇습니다. 요거는 공단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순인데 저는 이거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는 않는데 참고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기 선생님들 본인들도 본인들의 매출을 집계를 못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이 실시간으로 뭐 공개가 되어 있거나 강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수강시간을 취합을 해봤는데요. 방법은 이래요. 원래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랑 문학이랑 비문학 그리고 한자성어 속담, 뭐 고유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중에 요 부분은 선생님들 간의 강좌 구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제가 요 부분 제외하고 문학, 비문학, 문법 요렇게 세 군데만, 세 가지 영역만 포함을 시켰을 때 요렇게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분수를 보면 이렇고요. 뭐 어떤 분은 많고 어떤 분은 적고 이런데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중으로 따졌을 때 요렇게 볼게요. 여기가 지금 50% 선이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문법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올인원 이라는 거의 특성상 처음 할 때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은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문학이나 독해는 설명해야 할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설명의 기본적인 뭐 개념어라던가 문제 접근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의 연습이 얼마나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비중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작품에 대한 정리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권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학 비문학이 유명한 것에 비해서 비중이 낮은데 예를 들면 올인원에서는 이제 개념어 그리고 최소한의 접근법 방법론에 대한 설명만 다뤄집니다. 요 두 분이 다 그래요. 그리고 고혜원 선생님이나 이선재 선생님은 이런 부분들에다가 추가로 문제풀이나 작품 정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루는 작품이나 지문의 수가 조금 더 많아요. 다른 권교 선생님, 이태종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중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 대신 이 두 분은 러닝타임도 조금 더 길죠.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만큼 러닝타임이 조금씩 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무래도 올인원은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어 과목 전체가 다 그렇고 마무리 단계에 가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문법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갖고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지금까지는 수치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들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좀 추가로 영어랑은 다르게 섹션을 만들어 봤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공부하는 자신, 본인의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문법은 다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보고 교집합은 문법은 다 동일하다고 보고 선생님들마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추가를 하느냐 아니면 방법론을 배우고 문제풀이는 별도로 하느냐 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나눠볼게요. 자, 요 두 분은 기본서 강의에서 문제랑 작품 꽤나 충분히 다루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혜원 선생님만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수강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강좌 리스트를 보는 것보다 많이 적을 거예요. 고혜원 선생님이. 예를 들면 요 분은 쪽지 시험이라는 게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각 4강마다 어휘가 따로 있어요. 요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빼면 못해도 한 제가 강좌 목록에 올라온 것만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한 130분에서 150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130분에서 150분을 빼면 이태종 선생님이랑 거의 러닝타임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요 두 분의 러닝타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분, 그러니까 기본서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연습까지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요 두 분 강의를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분 다 어차피 뭐 공단기가 워낙 많은 선생님들이 또 많은 유명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5위 안에 들었다는 거는 뭐 시행착오 이런 부분의 문제는 조금 둘째일 것 같아요. 뭐 한국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국어만 놓고 봤을 때 연습까지 추가를 하려고 한다. 기본서로 최대한. 그러면 요 두 분의 강의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러닝타임을 체크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분이 고혜원 선생님이에요. 아무래도 분량이 좀 많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는 기본서는 최대한 짧게, 컴팩트하게 가지고 가고 문제풀이는 따로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두 분의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종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프가 있고 권규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하프도 있고 개기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에서는 문제량을 최대한 많이 줄이신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랑 비문학에서의 접근법을 조금 더 강조를 하셨고 문제는 하프나 이제 권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기문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김병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법 비중이 좀 높았잖아요. 문법 비중이 높았고 문학이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시조만 있어요. 현대문학이나 가사라던가 실제로 시조보다는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서의 가사, 고려가요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시조가 많아가지고 분량 거의 문학 분량의 70% 가까이가 시조였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 어문규정이 없습니다. 기본서에. 요거 올해 기출로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준어 사전 규정, 표준어 규정이라든가 맞춤법 일부가 기출로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요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신 문법에 있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조금씩 다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러닝 타임 정리했었고 그리고 비중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비중은 문법과 문학, 비문학 중심으로 나눴었어요. 요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자, 어휘, 그 다음에 쪽지 시험 같은 거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각 선생님들 강사별 특징들이 조금 있었죠. 커리큘럼 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최대한 기본서로 최대한 아니면 별도의 문제풀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수강시간은 이런데 의외로 고혜원 선생님의 비중이 좀 수강시간의 비중이 보통 사람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좀 적었다는 거.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요렇고 아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유분이 권교 선생님은 그 강의 중에 같은 내용을 두 번 설명하시거든요. 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하면 보통 20%에서 최대한 30%까지 강의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한 1000분 날아가는 거예요. 30%라고 했을 때 1200분 날아가면 뭐 한 2900분, 3000분 초반 정도 되니까 실제로 설명에 필요한 수강 러닝 타임은 요 정도 될 겁니다. 3000분 언저리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올인원 같은 경우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고혜원 선생님이나 이선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인원 내에서 최대한 많은 작품들 문제풀이 해결하려고 하고 뭐 쪽지시험까지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이태종 선생님, 권규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프나 계기문 문제풀이 별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에서는 연습을 최소화하고 접근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문법에 조금 더 비중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김병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법의 비중이 높지만 어문규정이나 표준어 사정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출로 조금 빠져있고 문학에서 시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한국사거든요. 한국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근대하고 근현대로 나눠서 비중을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뭐 사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그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근대랑 근현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근현대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국가직, 지방직을 중심으로 뭐 법원직이나 소방직이나 법원직이나 소방직은 원래도 근현대사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 국가직, 지방직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주에서 출제하는 국가고시센터에서 출제하는 한국사 문제들도 근현대사 비중이 원래는 14대 6이었는데 많이 가면 요즘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최근 3개년 정도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 부분이 조금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보다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떠신지 댓글로 반응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마지막인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